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우입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널 초반에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좀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처음에 카메라를 샀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곤란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카메라를 구입했을 때 가장 난감했던 거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켰는데 알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 있고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F, ISO 이런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검색을 해야지? 어떤 키워드로 찾아봐야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카메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카메라의 기본 3요소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라는 걸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어떤 걸 검색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거는 카메라의 기본 3요소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대표적인 설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세 가지입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설정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제조사마다 카메라의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카메라의 설명서를 꼭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버튼이 셔터 스피드 조절이고 어떤 버튼이 조리개 조절 버튼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이얼을 알아봤으니 이제 카메라의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사진을 찍기 위한 다양한 모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P, S, A 또는 AV, M 이렇게 있는데 P는 완전 자동 모드, 그냥 카메라가 알아서 설정값을 조절하고 촬영하는 모드입니다. S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AV는 조리개 우선 모드, M은 완전 수동 매뉴얼 모드. 이 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모드에 대한 설명은 따로 다루도록 하고 사진의 3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 오늘은 M모드로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조리개입니다. 카메라의 다이얼을 돌려보면 조리개의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조리개를 개방한다라고 하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조리개를 조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렌즈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의 조리개 값을 사용할 때 최대 개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조리개를 열게 되면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사진의 밝기도 밝아지겠죠. 반대로 조리개를 닫게 되면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빛이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사진의 밝기도 어두워지겠죠. 자, 그럼 1차적으로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조리개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 차이를 조리개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조리개의 수치를 낮게 개방을 할수록 초점이 맞은 부분과 맞지 않은 부분의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행을 갔거나 주변 배경과 같이 사진을 담고 싶을 때 조리개를 조여서 전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팁이 있다면 조리개는 보통 F8에서 가장 선명한 결과물을 주는 편이고 최대로 개방하거나 너무 조이거나 하면 화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업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껏 조절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리개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카메라를 같이 조작해보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아웃포커싱을 하고 싶어서 조리개를 열었는데 너무 밝게 나오는데? 초점을 다 맞게 하고 싶어서 조리개를 조였는데 너무 어둡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셔터 스피드와 ISO 이 두 가지의 조절이 필요한 거니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 말 그대로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속도를 뜻합니다. 아까 조리개가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했죠? 셔터 스피드는 들어오는 빛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셔터 스피드의 단위로는 100분의 1초, 200분의 1초, 또는 4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 빠른 셔터 스피드와 느린 셔터 스피드로는 10분의 1초부터 길게는 30초까지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조리개를 최대 개방으로 해서 빛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도 셔터를 아주 짧게 열고 닫으면 그만큼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조리개를 조여서 빛이 적게 들어온다면 그만큼 셔터를 길게 열고 빛을 오래 받아들여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웃포커싱을 위해 조리개를 열었는데 너무 밝은데? 라는 의문과 팬포커싱을 위해 조리개를 조였는데 너무 어두운데? 라는 의문이 해결이 됩니다. 자, 셔터 스피드도 단순히 빛의 양만을 조절하는 기능뿐이 아니라 한 가지의 기능이 더 있습니다. 바로 순간 포착의 기능과 잔상을 담는 기능입니다. 빠른 셔터 스피드는 종이 위에 도장을 한 번에 쾅 찍는 느낌이라면 느린 셔터 스피드는 종이 위에 느긋하게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린 셔터 스피드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다가 누가 종이를 툭 치면 잘못 그어지는 선이 생기겠죠? 이렇게 흔들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셔터 스피드를 필요로 하는 장노출과 같은 사진들은 삼각대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일부러 흔들린 사진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ISO입니다. 촬영을 하다보면 빛이 모자란 상황에서도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야간이나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물을 찍는다든지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한다든지 빛이 모자라서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했지만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모자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ISO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적은 빛도 센서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서 사진의 밝기를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하고 적정 셔터 스피드를 설정했음에도 빛이 모자란 상황,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노이즈죠. ISO에 다니는 보통 100부터 시작하는데 100 단위 초반일 때는 괜찮지만 점점 올릴수록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극한의 상황이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많이 올리지 않는 게 좋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올려서 촬영을 한 뒤에 후보정으로 노이즈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미지 품질은 떨어지겠지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카메라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번 보면서 여러 번 촬영을 해보고 직접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 번 직접 촬영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진 위주의 카메라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에는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좀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